나라도 굉장히 어려웠을 때잖아요. 저는 어려서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때 굉장히 힘든 시기를 굉장히 겪고 계셨고, 근데 아버지도 이제 세련이 경기를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힘이 되시고, 막 새벽에도 밖에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나셨어요. 저는 그때 골프를 안 칠 때였는데, 새벽에 왜 저렇게 경기를 저렇게 나가서 보지? 그래 나가서 봤는데, 한국인 언니가 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다 골프 치면 발이 다 저렇게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발이 너무 하얀 게 그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거 모르고 아 발이 저렇게 하얘지는구나 골프 치는 거. 딱 좋아요. 그래갖고 아 나도 골프 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세리 언니가 거기서 그러니까 골프를 치게 된 계기는 발이 하얘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게 몇 살 때 신기했어요. 네. 그게 몇 살 때였습니까? 그게 제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야 박세리 선수가 네. 우승하고 이럴 때 네. 제가 유아용 골프채를 하나 샀어요. 와, 1인 1인 제 딸을 시켜오려고. 걔 안 하더라고. 네. 한 3일 하더니만 아 아빠 싫어. 해 빨리 골프를 치러 했었어야 되는데. 배우가 되려고 한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아 저는 사실 되게 엉겹결에 갑자기 돼가지고 처음에는 없었는데요. 연기하면서 이제 전인환 선생님을 뵈면서 아, 롤모델로 네, 존경스러워서 네,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선생님 필링 캠프에도 한번 나와주세요. 아니 근데 그 자발적으로 그러면 세리 언니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바로 골프를 시작한 거예요? 네 저는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하여튼 저희 가족이 완전 골프 광이세요. 아, 골프 그래요?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사실 굉장히 권유를 많이 하셨어요. 골프장에 억지로도 데려가 보시고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 안 한다고 하다가 세련이 우승하시는 거 보고 나서 시작했어요. 와, 아 직접 본인 이제 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골프가 너무 저한테는 익숙한 운동이기도 했고요. 아하.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봤고.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그럼 있었습니까? 박인비 선수는 복중에 있을 때부터 골프를 쳤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탄생서라도 아니고. 아니 그거는 조금 가장 내가 뱃속에서 어떻게 골프를 칩니까? 그죠. 그거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전 뱃속에 있으니까. 근데 네. 어머니가 이제 임신하셨을 때도 골프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버지랑 골프장 가셔서 라운드도 와. 하시고 하나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안에서 띵띵 울렸겠어요. 골프를 계속 때리니까. 어머니 농담도 아니잖아요. 네. 아빠도 골프 잘합니까? 네 아버지도 싱글 핸디캡 이시고요. 네, 할아버지도 잘 치시고 할아버지 원래 최초의 꿈이 3대가 골프 치는 거였어요. 치시고 싶어서 라운딩. 어릴 때부터 그래서 계속 치라고 한 건데 제가 안 치다가 4학년 돼서야 이제 치게 된 거예요. 아니 제가 그걸 봤어요. 네. 가족들 아, 네. 골프 라운딩 네. 하는 TV 프로그램 있었죠. 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아마 박인비 선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따로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요. 걸어가면서 아. 무의식적으로 저 옛날에 나한테 안 됐는데 정말 아빠한테 많이 졌어요. 그죠? 네, 너무 잘 치시니까 아빠는 네. 그때 아빠도 스윙은 굉장히 독특하시지만 독특하시나요? 네, 스코어는 굉장히 잘 내세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퍼팅 같은 거는 많이 도움을 받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은 제가 더 가르쳐 드릴 게 많아요. 네. 압력이다, 커피 흐르는다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세리 언니가 무덤에서 맞아요. 했다고 무덤에서. 막 이렇게 소문이 되게 많이 맞아요. 나가지고 무덤까지 했다고요. 저희 어린 애들이 다 무덤에 간 거예요. 네, 거기서 담력 훈련을 해야 된다고. 박세리 선수가 그게 했다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귀신이 너무 무서워요. 아, 진짜 제일 무서운 게 귀신이에요, 저는. 아니, 갔었어요? 네, 무덤에? 갔었죠. 그때 네. 저희 다 훈련했을까? 공동 무지로 5분 간격으로 한 명씩 올려보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밤에. 한 명이 있어. 6학년인데. 네, 혼자씩 올려보내요, 5분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가고 중간에 막 그러니까 코치님들 막 숨어 계시다가 막 놀래키고. 네, 그래요. 알았어요. 자, 우리 성유리 씨도 네. 다음 주에 혼자서 무덤에서 MC 한번 보도록. 4분 들고. 남녀도 키워야겠어요. 네, 남녀.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까? 아, 근데 저 그렇게 그걸 꼭 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어요, 저는. 그래서. 네, 필요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지금 네. 이 말씀을 해주셔야 이제 지금 6학년 후배들이 네, 오지 않아요. 그래, 그래야 안 가죠. 네, 네, 제가 네. 이거 했다고 하면 또 다 공동체가. 그렇죠. 그러면 주니어 대회를 수강했습니까?
네, 이제 주니어 때 이제 미국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넘어갔는데.